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DJI의 신제품 DJI Mavic 3가 오늘 11월 5일 발표가 됐습니다. Mavic 3 Imaging Above Everything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Mavic 3 시네 모델이 추가가 되어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Mavic 3에 대해서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기다려온 마스터피스 Mavic 3죠. 네, 3분의 4인치 CMOS 핫셀 블라드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좋죠.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5.1K 화질 촬영이 가능한 애플 프로리스 코덱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장애물 감지가 가능해졌고요. 뭐 전설적인 핫셀 블라드 카메라로 멋진 이미지를 내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Mavic 3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 바로 듀얼 카메라입니다. 이 듀얼 카메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CMOS 3분의 4인치 센서를 장착한 핫셀블라드 카메라입니다. 20메가픽셀의 사진, 조리개 2.8에서 11까지 되고요. 초청거리 24mm,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천연색 솔루션, 뭐 HNCS, 네, 사실 뭐 좋은 말들 많이 써 있을 거예요. 좋은 말. 저조도에서, 그쵸, 센서가 커지니까 당연히 저조도에서 좋은 거 하는 거죠. 네, 동영상 촬영 5.1K 촬영이 가능하다. DCI 4K 120프레임, 그러니까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애플 프로리스 422H 네, 애플 프로리스 코덱으로 인코딩이 된다. 요거는 시네 모델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10비트 D로그, 네, 좋습니다. 컬러 프로필 10억 개의 컬러를 담아준다 이거죠. 네, 망원 카메라, 그러니까 줌 렌즈 28배 하이브리드 줌이 가능하네요. 촬영하려는 피사체가 멀리 있을 때 탐색 모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비행 성능, 뭐 향상된 안정성, 전방위 장애물 감지고요. 앞에, 밑에, 뒤에 이렇게 있고,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리턴홈, 고급 리턴홈, 업데이트된 리턴홈 기능이 있다고 해요. 홈포인트까지 돌아오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결정한다. 수동 또는 신호 유실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명 환경에서 안전하게 홈포인트에 돌아올 수 있다. 네, APAS 5.0 이게 어드밴스드 파일럿 어시스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조종자 보조 시스템인데,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비행하면서 물체를 감지한 장애물을 감지하고 이제 피하게 된다. 기체가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하거나 할 때에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를 함으로써 장애물을 피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행시간 46분이고요. 동영상 전송 범위 15km,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FHD 60프레임으로 전송이 되고, 4G 전송은 DJI 셀룰러 트랜스미션 동글을 사용 시에 4G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추가 기능 와이파이 퀵 트랜스퍼가 있네요. 액티브 트랙 5.0 마스터샷이 있는데 그 밖에 액세서리도 많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난번까지 설명해드렸던, 소개해드렸던 매빅3의 스펙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매빅3가 출시되고 나서 DJI 제품을 리뷰하거나 아니면 DJI랑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업체들, 카페들을 보니까 굉장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 물론 매빅 3 잘 나온 건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스펙 좋잖아요. 좋은 말 다 들어가고 좋은 거 다 있는데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이라고? 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 매빅 3가 제 기대에는 좀 못 미치거든요. 이게 막 찬양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빅 3는 히트를 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줄을 보시면 1번 액티브 트랙은 동영상 4K 이상 또는 프레임 60fps 이상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4K가 넘어가면 액티브 트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트랙이 뭐예요? 피사체를 지정하고 피사체를 자동으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비행인데, 이거는 4K 미만의 해상도에서 그리고 60프레임 미만에서만 작용을 한다, 지원을 한다. 이런 걸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Mavic 3 씬에는 애플 프로리스 코덱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Mavic 3, 그러니까 씬에 모델만이 애플 프로리스 코덱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3번 됐고요. 4번,
13.8 m/s 이상의 눈비, 안개, 강풍, 우박, 번개, 악천후 조건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네, 뭐 이거 잘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5번. 무풍 환경, 해수면에서 32.4 km/h의 일정한 속도로 배터리가 0%가 될 때까지 매직3를 비행해야 측정을 했다. 이게 46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곳에서 32.4 km/h의 속도로 계속 날린 거예요. 0%가 될 때까지. 그게 46분이란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30% 정도부터는 리턴홈 준비랑 이제 배터리 경고가 울려요. 그러면 46분에서 30% 빼면은 32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실제로 날릴 수 있는 시간은 약 32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없는 상태잖아요. 실제로 뭐 바람 저항이나 뭐 이런 것들 요소들을 따졌을 때는 실제 비행은 30분 안팎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30분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이에요. 요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FCC 기준 장애물과 간섭이 없을 때 15k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비행 전속 거리가 15k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FCC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간섭이 없을 때 15km 날릴 수 있다는 거고요. 장애물과 간섭이 없을 경우에 라이브 스트림이 1080p 60프레임이 가능한 겁니다. 전송 신호 품질이 있으면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8번, 이거 4G 동글이에요. 4G 동글인데 별도 판매고요. 별도로 판매가 되는 거고, 2022년 1월경, 지금으로부터 두달 뒤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만 이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이 4G 동을 못 써요. 쓸수 없습니다. 여기도 뭐 보건력이고요. 10번도 아까 그 와이파이 셀룰러 그건데, 2022년 1월경.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와이파이 6, 퀵 트랜스퍼랑 액티브트랙 5.0, 마스터샷은 지금 2022년 1월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죠? 출시될 때부터 되는 게 아니고 번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두달 뒤부터, 구입하고 두달 뒤부터 쓸수 있는 겁니다. 액티브트랙 5.0, 마스터샷. 그러니까 약간 최적화가 안 됐나? 완성이 좀덜된 느낌도 좀 있고요. 네, 뭐 요런 단서 조항들 잘 읽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겠죠. 물론 그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막 좋아하는 분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제가 봐도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가격 봅시다. 가격. 지금 구매하기를 가면 가격이 나와요. 자, 일단 번들킷 매빅3는 262만 원입니다. 근데 번들킷 잘안 쓰죠. 배터리 하나니까. 그럼 이제 플라이머 콤보. 플라이머 콤보가 331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시네 콤보. 시네 콤보는 이제 애플 프로리스 코덱이 가능하고 1TB의 기본 메모리 지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616만 원입니다. 이거 배터리 스마트 컨트롤러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네, 요거죠. 시네 팩. 그러니까 뭐 ND 필터, 배터리 3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컨트롤러 포함이 이제 시네 팩이고, 그리고 플라이머 콤보. 플라이머 콤보는 그 배터리, 조종기가 이제 순정 조종기인데, 요것도 조종기를 보시면은 매빅 1이랑 매빅 2 조종기는 여기에 이제 스크린이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드론의 상태나 드론과의 거리, 고도, 뭐 RPM 이런 게다 뜹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매빅 3의 컨트롤러는 그게 없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은 뭔 소리냐면 조종기랑 연결되어 있는 뭐 휴대폰이나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만 이게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비행하시는 분들 중에 느끼셨을 수 있는데, 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뭐 케이블이 불안정하다든지 연결하다가 전송 신호가 좀 약해지고 하면은 화면이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매빅 2 프로를 쓸때 그렇게 화면이 멈추거나 끊겨도 조종기에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정보를 얻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스크린이 없는 요런 조종기, 과연 이전 세대보다, 이전 모델보다 좋은 건가? 는좀 의문이 있는 거죠. 필터가 제공은 되고 있네요. 자, 일단 가격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근데 뭐 3분의 4인치 하셀블랏 카메라에, 듀얼 카메라에, 46분 비행, 그리고 전방위 장애물 감지 15km, 뭐 이런 거 보면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DJI의 매빅 3 그리고 매빅 2 프로를 비교한 화면이에요. 지금 번들킷 가격이고 번들로 262만원, 번들로 189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260 잡고 190 잡아도 70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40% 넘게 비싼 거잖아요. 40% 비싸네요. 그러니까 매빅 2 프로의 번들보다 매빅 3가 70만원이 더 비싸요. 그러면 이 성능이 그 70만원어치를 추가가 됐냐? 또 요걸 보면은, 아, 가능하죠. 보면은 매빅 2 프로 핫셀블라드 카메라, 아주 좋은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CMOS 3분의 4인치 핫셀블라드. 얘가 1인치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 있죠. 1인치 센서를 달고 있는 핫셀블라드. 얘는 3분의 4인치 핫셀블라드. 그러니까 센서가 더 커진 건 맞는데, 커진 건 맞아요. 근데 프로 1인치 센서도 충분히 좋은 센서였거든요. 그리고 프로리스 코덱. 근데 얘는 번들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얘는 616만원 내야 쓸수 있는 거니까 빼고. 46분 비행시간, 31분 비행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씩 날려본다고 칩시다. 얘는 최대 비행시간 32분 나오고요. 얘30% 날리면 22분 나옵니다. 약 10분 정도 더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가 3분의 4인치로 늘어났고, 1인치에서 3분의 4인치로 비행시간이 10분 정도 추가가 됐다. 전방위 장애물 감지는 똑같지만 그 장애물 감지 각도나 거리가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고급 리터놈? 네, 솔직히 그 리터놈, 네, 저는 잘안 쓰거든요. 리터놈 쓰는 분들이 계신가? 원래 리터놈의 개념은 드론이 시그널이 끊긴 곳에서 지금 GPS가 잡혀 있는 조종자의 거리까지 직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급 리터놈은 돌아오면서 장애물을 어느 정도 감지해서 피해서 뭐 최적의 경로로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70만 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특징은 접었을 때뭐 크기는 이렇게 비교하시고, 이륙 무게는 조금 더 가벼워졌다. 하지만 둘다 어차피 2kg가 안 되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 4종 온라인 자격증을 이수를 해야 된다. 비행시간 아까 말씀드렸고, 짐벌은 삼축 짐벌 동일하고요. 센서가 조금 더 커졌죠? 최대 해상도가 5.1K 50프레임. 얘는 이제 매빅 2 프로는 4K 30프레임입니다. 매빅 2 프로의 아쉬운 점은 4K 60프레임까지만 돼도 더 좋았을 텐데, 4K 30프레임. 근데 이것도 좋은 거거든요. 솔직히 취미로 드론 날리는 분들 중에 4K 많이 거의 안 쓰세요. 4K 쓸일뭐 있습니까? 저는 이거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4K 취미용 유저들이 쓸 일이 있나? 구별도 못 해요. FHD 4K 잘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진짜로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5.1K 50프레임? 전문가 영역이에요. 이거 편집하려면 PC 좋아야 되고요. 뭐 10억 개 10비트 디로그 그렇게 찍어봤자 뭐 공모전 내거나 막 대형 액자 인쇄해서 걸어놓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는 용도 아니면은 뭐 커봐야 A4, A3, 뭐 A2 이런 사이즈로 인화하는 정도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20메가픽셀 사진에서도 똑같죠. 장애물 감지는 전후 상하 측면이고 전후 상향 측면 똑같아요. 조종 모드 조종기고요. 최대 전송 거리는 매빅 3가 15km. 매빅 2가 10km입니다. 근데 현행법상 어차피 10km도 못 날려요. 그러니까 얘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기체 상승 속도 좀더 빨라졌고 하강 속도 좀더두배 빨라졌고 최대 속도는 거의 똑같고요. 3km 더 빠르죠? 비행 시간이 더 길다. 근데 어차피 무풍에서 측정한 거니까 32분 잡고 22분 잡으면 됩니다. 최대 호버링은 40분 29분이고요. 한 11분 차이 나죠? 최대 비행 거리 무풍에서 30km, 18km. 내풍 뭐 이런 거다 싹싹 지나가면 됩니다. 뭐 호버링 정확도도 어차피 정확합니다. 매빅 2 호버링 굉장히 정확해요. 내부 전향 장치 매빅 3 8기가, 매빅 2 8기가예요. 이 씬에 살거 아니면은 똑같다는 거죠. 씬에만 1테라예요. 짐벌 틸트는 수직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35도, 예, 플러스 30도. 펜 마이너스 5에서 5, 펜 마이너스 75에서 70. 얘 이거 7.5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안정화 시스템 3축 짐벌 맞고 최대 제어 속도 100도, 120도. 요거 좀 중요하죠. 감지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좋아졌고 장애물 제어 시스템이 좋아졌다. 이게 가장 큰두 개의 그런 업데이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감지 0.5에서 20m 똑같습니다. 감지 범위가 얘는 20에서 40m였어요. 기존에는. 근데 매빅 3가 0.5에서 200m를 감지한다. 그러니까 200m 전방까지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그런 게, 자, 200m 앞을 감지한다고 칩시다. 근데 15m per sec로 날린다고 쳐요. 그러면은 한 13초 정도 쭉 날려야지
200m 앞에 도달하잖아요. 이렇게 멀리 감지할 필요 있나 좀 싶긴 해요. 막 15m 퍼 세크로 15초, 13초 날릴 동안 사람이 장애물을 인식 못하는 건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론 센서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200m 앞까지 감지 가능하다. 요게 이제 중요해요. 각도. 이게 그러니까 감지할 수 있는 각도가 수평 90도, 수직 103도, 얘는 수평 40도, 수직 70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빅 2랑 매빅 3가 더 비교를 하자면 감지 범위가 더 길어졌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이 감지 각도가 더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방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지금 광고를 하는 거죠. 상방도 지금 100도, 90도, 하방 130도, 160도, 측면이 90도, 85도.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장애물 감지 센서의 성능, 그리고 이 화각,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각도가 더 넓어지고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카메라 유효 픽셀 똑같고 센서가 더 커진 겁니다. 렌즈는 화각이 7도 정도 더 늘어났어요. 뭐 환산 화각도 있고 조리개 똑같고 촬영 범위 똑같고요. 동영상은 ISO가 얘는 6400이었는데 얘 오히려 줄었어요. 100에서 3200이고요. 사진은 100에서 3200 자동, 100에서 12800 수동인데 ISO가 100에서 6400이에요. 오히려 이상하네. 잘 확인해 봐야겠네요. 셔터 스피드는 같죠. 8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고 스틸 사진 모드는 20메가픽셀, 인터벌도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상하네. 매빅 2 프로가 왜더 기능이 계속 더 많죠? 네. 스마트 포토 해당 없고 HDR 파노라마가 여긴 안 들어가나? 여기 이제 애플 프로리스 코덱이니까 얘는 시네 모델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동영상 해상도는 H.264-165 코덱, 얘도 H.264-165 코덱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5.1K, 24, 25, 30, 48, 5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이 DCI 4K, 120프레임까지, 그냥 4K는 24, 25, 30, 여기는 이제 4K, 24, 25, 30까지 되는데, 거기서 48, 50, 60, 120프레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이를 보시면은 이 4K가 50, 60, 120, 그리고 DCI 4K, 5.1K가 추가가 되었다. 이런 거죠. 비트 전송률 더 좋아졌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쭉 그냥 넘기는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리뷰했을 때, 이 매빅 3 엄청나다 대단해 와 미쳤다 하면서 찬양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글들을 보면은 혹한단 말이에요. 오 이거 진짜 대단한 거네. 오 그래 막 5.1K래 막야 15km 46분 비행 대박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번들 260 번들 아무도 안 사요. 다들 거의 다 콤보 아니면 씬에 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씬에는 일반인들 쓸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업체에서나 쓸 업체나 전문가들만 쓰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요거거든요. 플라이머 콤보. 자, 플라이머 콤보 331만 원이에요. 331만 원 투자해서 매빅 3 플라이머 콤보를 구입한다고 칩시다. 이거를 매빅 2 프로보다 잘 날리실 수 있나요? 매빅 3 플라이머 콤보 사서 매빅 2 프로 플라이머 콤보를 쓰는 사람보다 더 멋진 영상을 촬영하고 더 엄청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나요?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야, 이거 300만 원 주고 찍은 드론, 300만 원짜리 드론으로 찍는 거다. 야, 이거 150만 원짜리로 찍는 거다. 사람들이 그두 배의 가격 차이를 느낄까요? 이게 드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드론을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드론을 쓰면서 신제품이 나오면 기변하시는 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현재 나오는 에버 2 시리즈, 뭐 아나피 AI, DJI 매빅 3 이런 것들 전부 다 하이엔드급 드론입니다. 카메라로 쳐도 DSLR에 대포 달고 엄청나게 좋은 풀프레임 막 쳐도 카메라는 잘 몰라. 엄청 막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 쓰는 거랑 막 50만 원짜리 카메라 똑딱이 카메라 뭐잘 나온 미러리스 쓰는 거랑 이 카메라를 찍어서 쓰는 사람이 잘 다니고, 잘 쓰고, 센스 있게 써야 그걸 가치를 발휘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물만 놓고 보면,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500만 원짜리로 찍은 거 아니야? 이거 구별 못 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거는
활용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고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 많아도 쓸수 있는 기능 제한적이고요. DJI가 매빅 3 출시한 날부터 그동안 이 플라이 송쌤이 막 찬양을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매빅 3를 까지?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드론계는 하이엔드급 드론이 너무 많다. 매빅 3는 사치다, 과하다.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많이 과합니다. 이거 15km 날리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현행법 적용하면은 뭐 많아야 1km 날리나요? 네. 15km, 20km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 제품군 거기서 보시면 도심에서는 이 DJI 매빅 3도 1km가 3km가 나와요. 그 스펙이. 도심지에서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뭐 4G 셀룰러 좋습니다. 있는데 내년 출시 예정이고 그건 NFV AI도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4G 네트워크 활용한 비행. 뭔 소리냐면 앞으로 다양한 나오는 출시되는 드론들은 다 그런 거 달고 나올 것이다. 이게 안 끊기고 도심에서도 이게 4G망을 잡아서 비행하고 화면을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DJI만의 기술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DJI 매빅 3 좋은 드론은 맞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아우 막 이거 사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돼. 막오 이거 완전 혁신적이에요. 미쳤어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DJI에서 출시된 신제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매빅 3 사느니 기존에 잘 쓰다가 막 애지중지 몇번 다들 날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애지중지 쓰다가 아유 기변해야지 하면서 바꿔 타는 그런 좋은 매물 구하는 게 차라리 좋은 기회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DJI 매빅 3에 대한 뭐 리뷰들도 이제 많이 올라올 거고 사용기도 많이 올라올 거고 물론 다 좋다는 말 나오겠죠. 왜냐면 좋은 드론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내가 331만 원 주고 플라이모어 콤보 사고 616만 원 주고 씨네 콤보, 씨네 프리미엄 콤보 사서 이거를 그만치 뽑아 먹을 수 있나? 다른 더 저렴한 드론 사서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그만큼의 만족감을 줄수 있냐라는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매빅 3에 대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또 매빅 3 구입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